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보복을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그 엄중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피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 백성들에게 피할 것을 말씀하시죠.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온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들리는 소문이 있고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바벨론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벨론은 영원할 거다. 뭐 너희들이 그래 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소문이었겠죠. 뭐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리라고는 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권세가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들려오는 소문을 믿고서 그 소문에 따라서 행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에 이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은 그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 파멸시키는 자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어떤 종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그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망하는 자들이 정말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도망을 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품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은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다.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저것 있으면 안전하겠다. 내가 저거 가지고 있으면 좀 평안하겠다.
그리고 또, 저렇게 살아야 내가 좀더 이렇게, 좀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분명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결국 우리가 피해야 될 곳, 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나 혹은 또 삶의 안전감이, 안전함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은 그 방향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제 찾아오잖아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대한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가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페르시아나 그 다음 나라에 그리고 또 강대국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오늘 우리는 멈추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분명 깨닫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서서 방황하지 마시고 다른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깨닫고 그 길의 방향성, 그 끝부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또더 강한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고 또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